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.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LG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추진합니다. 또 탄소 저감 신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는 3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LG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. 국내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의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보고서로 낸 건 이번이 LG가 처음입니다. 7개 계열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계획을 담았는데요. 즉 2050년까지 주요 계열사의 국내외 사업장의 필요 전력 100%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극적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.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와 같이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넷제로를 추진하고 있는 LG그룹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누적 수주액이 2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SK온은 1월 말 기준의 누적 수주액을 발표했는데요. 지난해 연매출액의 4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. 현재 논의 중인 MOU 단계 투자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고요. 또 완성차 업체와의 직량 합의를 마친 물량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수주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수주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현대차와 미국 포드사에 납품하기로 한 물량으로 알려져 있고요. 현재는 폭스바겐과 다임러 그리고 북경자동차와도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지난해 약 7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는 SK온의 연매출액을 뛰어넘고 올해는 새로운 역사를 더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.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매출은 4조 원대,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를 달성했습니다. 2021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3%대, 그리고 영업이익은 25%가 늘어난 수치인데요. 특히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0% 이상이 늘어나면서 실적 향상을 견인했습니다. 지난해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각국의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감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요. 또 건설 장비에 대한 견조한 수요까지 견조했습니다. 그리고 엔진 사업 역시도 좋았습니다. 건설 기계의 수요 증가와 함께 산업용 소형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수요가 회복됐는데요. 전년 대비해서는 164%가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또 최근에는 튀르키예로부터 독자 개발한 전차용 엔진을 대규모로 수주하기도 했는데요. 이 엔진 사업의 경쟁력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소식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지난 주말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망에서 엿새 만에 또다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를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또 특별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 또 기본적인 침해 대응 계획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도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.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늘 부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합니다. 특별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또 조치 방안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계획인데요. 앞서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 29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. 또 지난달 29일 새벽과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에는 유선망 접속 장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정부가 특별조사 점검단을 가동하고 나섰는데요. LG유플러스의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